네, 안녕하세요. DC입니다. 자, 카페 재질을 입혀봤는데, 배경이 비쳐지는데 어떻게 없애는 건지 궁금합니다. 왜 빛이 나면요. 저기, 주변 환경 맵이에요. 이제 뭐, HDRI라는 포맷인데, 주변 환경 맵으로 들어가는 거. 이게 뭐, 기계 쪽 하시는 분들이나, 아니면, 기계 강사분들은 잘 몰라요. 왜냐면 저건 이제 맥스에서 좀 다루는 이제 V-Ray에서 주변에 이제 모델링 안 했을 때 퀄리티를 주기 위해서 주변에 환경맵을 배치하거든요. 특히 저 크롬 재질 같은 경우에는 주변 환경맵 따라서 퀄리티가 달라지고 색깔이 달라져요. 제가 주변 환경맵 따라서 금처럼 보일 수도 있고 뭐 청동처럼 보일 수도 있고 막 그래 자체 내에서 색깔을 매길 수 있지만 더 좋은 퀄리티를 위해서는 HDRI 포맷으로 조금 만져주는데 인벤터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인벤터는 그리 맥스처럼 잘 되는 건 아니고요. 아이고 지금 예제를 푸냐고 했다가 지금 멘붕이어가지고 너무 부품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거 지금 HDRI라고 했죠. 네모때기는 별 표시가 안 나고, 공을 해볼까요? 공. 뭐, 반사 재질을 주면 나와요. 반사 재질. 크롬 줘볼까요? 이렇게 나오죠? 이렇게 비치시는 거 보이시죠? 돌려보시면 이거를 비치면 뭐, 주변에 이렇게 생긴 환경맵이 들어간 거예요. 보시면. 얘는 뭐, 신전 같네요. 이거는, 어디 있냐면, 프로그램 옵션 설정에서 화면 표시가 아니라 색상이 있죠? 요 반사환경이 있죠? 요거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. 요거. 아무것도 안 나오게 하고 싶으면 크롬 같은 거 주면 될걸요? 그럼 그냥 크롬처럼 보이죠? 요 주변 환경맵 이런 게 있는데 뭐 이런 거 따라서 얘네들이 색깔이 바뀌어요. 주변 환경맵이 들어가는 거죠. 이런 식으로. 얘는 숲이네요. 얘는 뭐죠 이게? 무슨 공간 같네요. 실내 공간 같고. 뭐 이렇게 보시면 있죠. 아무래도 파킹 돼 있는 거 이걸로 돼 있을걸요? 파킹 로드? 이걸로 돼 있어가지고 뭐 주변에 환경맵이 이렇게 보이는 거겠죠? 이런 식으로. 요런 맵이 들어간 거예요. 이게 360도 다 돌아갈 수 있는 맵이 있고, 하늘까지 다 보여줄 수 있는 맵이 있거든요. 쉽게 말해, HDR, FMCG, VR. 여러분들 요즘에는 3D 뭐, 폰에 연결해가지고 눈에 딱 끼면 360, 막 고개 돌려보면 이제 주변이 이제 다 있는 것처럼 보이죠. 그럼 360도 뺑 돌아간 파노라마랑 달라요. 그런 맵이랑 달라요. 360도가 이제 공간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맵이. 파노라마는 여기에서까지는 지금 이제 HDR이 360도를 돌면서 다 찍어야 되지. 그렇게 해서 이제 이 공간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지. 모델링을 안 하면 얘 퀄리티가 안 살기 때문에 주변에 이제 반사 재질이 없으면 얘네들이 이제 그냥 밋밋해 보여요. 여기서도 있고 여기서도 뭐 주변 맵을 바꾸면 먼 건데요. 주변에 이제 뭐 이런 이제 알프스가 들어가니까 이게 보면 비치는 거 보면 이 알프스가 비치죠. 이렇게 저건 기본적으로 내장되어 있는 거 여기서 바꿀 수도 있어요. 뭐 낡은 창고 해볼까요? 그럼 이제 창고가 비치는 거지. 여기 창고 비치시죠. 이런 공간 안에 있는 거라서 이제 얘네들을 인식을 하는 거예요. 이렇게 아시겠죠? 없애려면 그냥 크롬을 해주시던가. 근데 굳이 안 없애도 될 건데 없애면 좀 밋밋해 보이긴 한데 아니면 이런 거를 뭐 회색 공간 이런 데 막 이런 걸 바꾸면 안 보여요. 뭐 일반 공간에도 안 보이겠죠. 이렇게 이건 창문대기 한개 들어가 있네. 기본값은 이제 저기서 이제 들어간 거. 이런 이제 아저씨 오토바이 타는 아저씨 이거 참 많이 물어. 오토바이 타는 아저씨가 나온다고. 아유 무슨 이거를 이제 제가 정규원 이제 인벤터 어셈블리 강좌 녹화를 한 3분의 1 정도뿐이 못됐어요. 렌더링하고 하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가지고 정규 과정에서 보면 자세하게 엄청나게 잘 설명을 해주는데 뭐 예를 들어서 한번 볼까요? 제가 녹화한 게 있을 건데 녹화한 게
좀. 보세요. 이 값 따라서. 잠시만요. 이건가? 이게 아닌 값이야. 이건 번호만 매겨놓고 이름을 안 정해가지고 하지. 이것도 아닌 값이야. 어디 있지? 아, 요건가 보네요. 뭐 이런 거라 보면 돼요. 주변 환경 이런 맵이 들어가서 이렇게 보이죠, 여러분. 그래서 뭐 지금 이건 VLA로 건 건데 지금 이렇게 나오죠. 왜냐면 이건 주변 환경 맵 지금 안 넣은 거예요. 안 넣은 거면 그냥 바닥이 흰색이고 배경이 검은색이거든요. 그래서 그냥 알루미늄 철 같은 재질로도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. 주변에 모델링 된 게 없잖아요. 주변링이 뭐 진짜 모델링이 됐으면 굳이 저렇게 HDRI 포맷 같은 걸 넣을 필요 없어요. 근데 기계 쪽은 넣을 수 뿐이 없죠. 왜냐면 조그만 거 한 개만 모델링을 하잖아요. 건축 CG 같은 경우에는 건축물 전체를 다 모델링 하기 때문에 실내 인테리어를 뭐 렌더링 건다 하더라도 그거를 주변 환경을 주진 않거든요. 왜냐면 이미 실내 공간이 이제 모델링 되어 있잖아요. 주변 환경을 좀 필요가 없는 거예요. 뭐 예를 들면 이게 뭐 안 나오나요? 아이씨. 줄 필요가 없다 그 말이지. 여기 없나 보네. 자, 좀 봅시다 이거를. 자, 얘는 주변 한 개만 준 거죠. 왜냐면 이제 얘는 얘 한 개만 들려고 주변에 모델링 된 게 없잖아요. 그래서 줘야 돼요. 줘야지 퀄리티가 살아서 얘가 좀 알루미늄 이제 좀 뭐 반질반질하게 잘 예쁘게 보이거든요. 저 이제 주변 환경의 색깔 따라서 얘가 또 다르게 보이거든요. 그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. 그래서 이제 뭐 이런 것들은 뭐 주변 환경 맵을 줘야지 뭐 이렇게 주변 환경 맵이 들어가서 이렇게 뭐 굴절되거나 하면 이런 식으로 보이는 거겠지. 제품 모델링 하는 건 그런 거는 줘야 돼요. 이렇게. 아시겠죠? 이건 주변에 환경 맵이 HDR 포맷이 들어가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. 자. 어셈블리 강좌가 여러분 포트폴리오랑 지금 2월 달이죠. 2월 말이나 3월 초쯤에 오픈할 것 같아요. 뭐 이거는 이제 뭐 렌더링 건 건데 뭐 이거 거는데 거의 3일씩 걸려요. 여기 여러 장이죠. 10초 만드는데 좀 오래 걸리거든요. 화면을 녹화하면 훨씬 빠른데 퀄리티가 안 살기 때문에 제가 일일이 렌더링을 다 걸고 있어요. 다 걸고 있어요. 힐도 지금 걸고 있는데 지금 한 개는 다 걸었고 한 개는 또 10초짜리인데 24시간 걸려요. 그런데 이 맥스라면 그렇게 오래 안 걸리는데 인벤터로 걸어서 그래요. 인벤터로 걸면 간단한 게 한 개 만드는데도 퀄리티 좋게 하려면 엄청나게 오래 걸리거든요. 자, 아시겠죠?